공주시는 7일 시청 대백제실에서 제2차 공주시백제문화선양위원회 회의를 열고 대백제전에 대한 세부 프로그램 등 기본 계획안을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기존 백제문화제와는 차별화된 콘텐츠 구성을 위해 축제 공간을 한권역 심상, 두권역 교육, 세권역 재창조 등 크게 세 개로 설정해 프로그램을 집중 배치할 계획입니다. 축제 주무대가 펼쳐질 금강신관공원과 공산성 일원인 한권역에서는 개막식과 대표 프로그램인 웅진판타지아 등이 펼쳐집니다. 두권역인 무령왕릉과 왕릉원 일원은 백제혼불채와 웅진백제 5대왕 추모제 등이 열립니다. 세권역은 축제 기간 재민천을 중심으로 한 원도심 일대를 들썩이게 만들 계획입니다. 시는 시민 참여단을 구성해 축제 준비와 실행에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웅진골맛집 운영도 재개할 계획입니다. 내외뉴스통신 금기양입니다.